갈까? 가야죠. 님 따라 가야죠. 예. 님 따라 가봅시다. 자, 님 따라 갈게요. 님물. 요거예요. 님물이 한 장 단위죠. 네네. 6박으로. 두 개, 네 개로 나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발음적으로 주의할 게 을을 거의 우 발음으로 니물 응. 울 발음으로 이렇게 모아줘야 모으는 소리를 해줘야 이게 소리가 이뻐요. 이뻐요. 동글동글하게 이뻐지지. 니물 을을 해버리면 목에 힘도 가고 또 이제 바라지는 소리라 그래서 소리가 이쁘지가 않습니다. 이쁘. 벌어지죠. 그죠. 네. 끝에 마지막에만 니물. 을로 맺어주면 되는 거야. 니물. 그렇죠. 니물. 예, 니물. 팁입니다. 네. 자, 해보겠습니다. 니물. 니물 됐어요. 자, 네. 그다음에. 가지고 계속 지금 느리고 있는 늘리고 있는 거죠. 따 러 시작 따
같이 해보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네. 니물 시작. 니 님을 따러 까지 했어요. 자, 임가들이 앞에 거 점점 더 잊혀져가고 갈까보단 괜찮습니다. 예. 자, 가봅니다. 또 배우면 되죠. 임가들이 여섯 개죠? 네. 여섯 개였죠. 님과 둘이 한 박이고요. 이가 네 개. 둘이가 하나. 이가 네 개. 님과 둘이 님과가 하나고요. 님과 둘이 하고 이 끄는 게 네 개. 님과 한 박이고 네. 둘이 한 박. 이가 네 개. 둘이 하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가 네. 아. 자, 나 이가 나와서 아, 네 번 아, 네 개를. 네, 네. 그렇구나. 네. 자, 인간들이. 야, 그렇네. 야, 여기가 대학원 같아. 막 분석하고 지금 다들 지금 아, 우리가 이 음악을 배운다기보다는 야, 여기 이제 몇 박으로 나누고 예. 이게 삼각형을 그리다 보니까 우리 나무 형씨 논문 썼는데 논문 예. 시끄럽습니다. 아니 열정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말인데 말은 안 노래는 안 하고 말은 노래는 인과 둘이 인과 둘이 둘이 이게 와 머릿속에는 박자도 있지만은 올렸다 내렸다가 네 소리가 진짜 힘드네요. 그렇죠. 인과 둘이 네. 그럼요. 한국말인데 이해하죠. 한국말이죠. 한국말인데 이해하는데 리액션이 안 나오고. 우리 왜 엄마 아빠는 이런 곡들을 안 부르고 사셨을까? 머릿속에 좀 귓속에 좀 익숙할도록 엄마 아빠가 좀 미리미리 불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 집에 가서 미리미리 불러주실 거죠. 그럼요. 아니 정말로 저희 저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저희 아이가 무슨 외부로 퀴즈 대회를 나갔어요. 퀴즈 대회를 나갔는데 물론 이제 모든 방역 수칙을 다 지키고 그런데 거기에서 마지막 문제로 이렇게 지금 팽팽했어요. 범 내려온다 가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서 저 시즌 2 때 제가 범 내려온다를 배웠던 게 있어가지고 집에서 계속 그걸 배웠었거든요. 집에서 부르니까 애들도 이제 따라 부르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정확하게 그 가사를 다 써가지고 저희 아들 팀이 웃음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집에서 제가 했던 게 물론 애들은 괴로웠겠죠. 엄마가 막 계속 이제 부르니까 너무 듣기는 힘들었겠지만 이게 가사가 이제 귓속에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그걸로 돼서 엄마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고마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아마 아이들이 듣기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평양가가 저희들도 지금 따라 부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집에서 연습하고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과 그 후대에서는 좀 우리 가락이 좀 쉽지 않을까 쉬워지지 그렇죠.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가. 예, 안 끝났어요. 아이고야. 언제 이게 끝나냐. 네. 지금 18자 배웠습니다. 네. 님과 둘이까지 했어요, 우리가. 네, 네. 네, 네. 18. 예. 가
보다. 자, 이렇게 끝납니다. 가로 쭉 계속 믿는 거야. 가. 둘이 갈까 보다. 글자는 4, 12, 12개지만 12글자지만 요걸 저희가 이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첫 줄은 저희가 했어요. 둘째 줄 요 요거 한번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작가단이고 뭐고, 예. 와 정말 우리 감독님들도 웬만하면 이렇게 따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다 침묵만 지키고 계세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네네. 경기 소리가 사실 굉장히 듣기에는 쉬운 노래인데 막상 해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약간 좀 최고봉. 적인 노래를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왜냐하면 네. 이 길이 안 보이거든요. 이 음의 진행 이런 것들이 이 글자 수와는 전혀 무관하게 뭔가 많이 파생돼서 굉장히 많은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데 되게 가사는 굉장히 간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곳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쉽게 하는 쉽게 방법은 많이 네. 하는 거죠. 많이 하는 거죠. 네. 조은석 씨는 이 곡을 네. 뭐 얼마 만에 그 좀 다 익혔다고 기억을 하세요? 저는 일단은 이제 수업이 거의 진행이 안 됐죠. 선생님한테 처음에 할 때도 저는 네. 뭔 소린가를 조은석 씨도 그러셨어요. 저도 삼각형을 지금도 그 책에 남아 있는데 삼각형을 계속 그렸어요. 저는 삼각형 몇 개 해놓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제가 녹음만 해놓고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최대한 익혀올게요 하고 갔어요. 딴 거 배우고 이제 레슨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선생님이 들 이제 녹음해 주신 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도 천만 다행인 건 평양 가는 그래서 한 절만 해놓으면은 그 나머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한 절만 하는데도 거의 뭐 일주일 가까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멜로디만 그냥 따는 데만. 네. 네. 그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절 가지고 일주일을 가시는 분이 여기 맞습니다. 계시는데. 그렇죠. 음대 나왔어요. 음대. 네. 음대 나왔는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네. 성공한 사람. 병진 씨는 뭐 전공했죠? 저요? 전공은 네. 제가 네. 영상 제작을 전공했는데 제작 네. 음악을 전공하신 분도 일주일이 걸리신 걸 우리가 이제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긴급 공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발표죠? 지금 갑자기 제작진들께서 1절과 10절을 오늘 저희가 배워야 되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는 10절이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해서 오늘은 10절은 안 하는 걸로 네. 1절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네, 현명하시네요. 네, 네. 조원석 씨도 일주일이 걸리는 걸 저희가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일주일 걸려서 이제 간신히 해왔는데 갑자기 10절을 바로 알려주시니까 또 녹음해가지고 가가지고 저희가 또 까먹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불러주시면 네,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님을 따라 님과 둘이 갈까 보다. 네. 네. 하겠습니다. 실려 앞으로 보셨다 들으실려 정말 바쁘죠. 중간 중간에 눈이 어? 그러니까 놀랬어. 이랬다고? 어? 이랬다고 계속 이랬다고? 이런 눈이야. 어. 중간에 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뭐하고 있지? 자 경기 12작가 가운데 경토리의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는 노래 가락은 단조롭지만 창자의 기교와 성량이 필요한 평양가를 배워봤습니다. 물을 거의 우발음 니물 니물 니과 둘이 따에서 나온 아가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거예요. 늘리고 있는 거예요. 따